부르미 TV.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중이에요. 우리 메이크업 선생님이 어떻게 저를 이쁘게 만들어 주시는지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죠. 그냥 가고 싶어. 그만 가고 싶다고요? 무서워. 아, 부담되는지? 자, 여러분, 이런 건 사실 공개 안 하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배워서 각자 자기 눈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각자 해보세요. 생각보다 여기서 엄청 그렇게 나오네. 그렇게 나오는데? 엄청 붉게 나와. 시각할 꼴도 있나? 왜요? 앞머리가. 아, 오늘 컨셉이 약간 앞머리로 눈을 가리는 컨셉. 아. 네. 자, 이건 뭐죠? 고데기 하는 거죠? 예. 눈썹 고데기. 저번에 눈 몇 번 돼가지고 병원 좀 갔었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번에 눈 다 돼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적 있었잖아요. 엠블런스 왔었지. 어? 멋있어. 잘 되고 있어요? 어, 아, 지금 촉촉해 보이잖아. 그래요? 들려 보이는데? 네, 오늘. 네, 오늘 서재페를 가게 됐는데, 사실 서울 재즈 페스티벌은 엄청 큰 페스티벌이라고 들었고, 또 엄청 큰 페스티벌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갈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의미가 크고, 내가 여기 나와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페스티벌이어서 되게 떨리고 영광이죠. 오늘은 약간 블링블링하지 않고 약간 그윽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항상 정확한 컨셉을 가지고 메이크업 해주시는. 매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요. 뮤비 때 자켓, 화보, 광고 등등 다 다르게 해주시는. 맞죠? 네. 그럼 오늘 문득이랑 다 부르는 거야? 모든 노래를 다 해? 다 하죠. 오, 좋네, 가면. 머리 너무 예쁜데요? 괜찮아? 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좀 좋아요. 네. 인터뷰 말고 이번에 또 OST 하나 하거든요, 내일 녹음. 저 리스트 수준인데, 이거?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였지? 자, 차에 탑니다. 노래가 진짜 좋아요. 배고파서 노래 안 나와.
얘기 할까? 앉으세요. 아빠들 앉아서 하지 뭐. 그럼 뭐 필요 없어. 자, 여러분. 드디어 대기실에 도착했습니다. 옷도 갈아입었고요. 곧 있으면 이제 올라가는데 정말 떨리네요. 자, 안무도 방금 만들었어. 여러분, 드디어 서울 재즈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드디어 무대에 올라갈 시간입니다. 너무 떨려요. 아, 또 우리 하늘 여러분들은 저보러 오신다고. 사실 나도 하늘 분들 보러 온 거야.
시작. 네 여러분, 드디어 재즈 페스티벌 저희 무대가 끝났습니다. 너무 힘들었고요. 너무 재밌었고, 또 우리 하늘 여러분들이 너무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하늘분들 없었으면 저 얼마나 또 혼자 있었겠습니까. 귀가 왜 이렇게 안 들리죠? 네. 아니 생각보다 여러분 거의 제가 노래하는 게 잘 안 들려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아쉬운 무대도 있고 또 만족한 무대도 있지만 다음엔 그 아쉬운 무대를 좀 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왜 처음 알아요? 응? 왜 처음 알아요? 피팅? 오늘은 정해요?